이 머리가 이렇게, 이 머리가 이렇게, 이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인이에요. 어중간한 길이 단발이죠? 제가 작년에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단발로 잘랐다가 그래도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있길래 되게 홧김에 투블럭으로 잘랐어요. 그래갖고 요 구레나루 이거 기른 거예요. 이게 1cm밖에 없었어요. 이만큼 이게 1cm밖에 없고 뒷머리를 싹 다 밀었었거든요, 바리깡으로. 근데 이만큼 기른 거예요.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윗머리랑 좀 맞추려고 중간에 한번 잘랐어요. 많이 길렀죠, 그래도. 이 머리 기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진짜 그 거지존의 세월들. 똥머리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약간 겨우겨우 웃기긴 해요. 근데 단발머리이신 분들 알 거예요. 똥머리 하면은 핀 막 그렇게 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잖아요, 뒤통수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쁘나요? 안 이쁘지. 앞모습만 조금 그럴듯하고 뒤에 보면 완전 거기에다가 유지도 잘 안 되고 몇 번 이렇게 히딱히딱 해버리면 다 풀리지 않나요? 저는 워낙에 머리가 힘이 센 머리여서 그런지 핀으로 잔머리를 여러 개 고정한다고 해도 몇 번 히킥 하면 다 떨어져 버리고 삐죽삐죽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똥머리를 좋아하는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고안해낸 방법이 있어요. 똥머리를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비교적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방법 역시나 아, 저 사람 머리가 짧아서 저렇게 묶었나봐 라고 티가 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머리 짧은 머리뿐도 올린 머리 하려면 미용실 가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오늘 똥머리가 잠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충족시켜드릴 만한 방법일까 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머리 빗질부터 잘 해줘요. 저는 머리 이렇게 똥머리 할 때 따로 이렇게 앞머리를 별로 빼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똥머리 하기 전에는 그냥 결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만 빗어요, 그냥. 그리고 첫 번째 팁, 이거는 아 죄송해요, 머리 가려워서. 똥머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팁은 기름진 머리에서 한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저같이 뿌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뿌리가 힘이 세서 뜨는 머리에다가 숱도 많고 잔머리도 많고 곱슬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감고 그 다음날 더 심하면 이틀 뒤쯤이 진짜 잘 묶여요. 똥머리는 그래서 저는 오늘 머리 감은 나는 똥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 감고 다음날 아 오늘 머리 감기 싫은데 똥머리 묶고 가야지 하는 날 해요. 적당히 기름도 져있고 깔끔하게 잘 묶이기도 하고 완성맞춤인 날이장.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똥머리만 한 게 없죠. 머리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다들 갖고 계시죠?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머리가 길었을 때는 숱도 많고 하니까 똥머리를 하면은 막 똥이 막 멀퉁만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아무래도 이제 짧다 보니까 똥머리 하면은 작은 똥보다는 약간 그래도 볼륨감 있는 똥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똥을 채워주려고 만든 게 이겁니다. 잘 안 신는 양말 제 머리색에 맞춰서 어두운 색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네이버 같은 데 양말 똥머리 뭐 이런 거 치면은 만드는 방법 나올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양말 그 발가락 넣는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말면 되는데 대충 이해 가시죠? 이 손동작품이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게 하나 있어요. 1단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조금씩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맨 뒷머리만 남기고 일단 윗머리를 남길 건데 맨 뒷머리를 어떻게 남기냐면은 일자로 남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 섹션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게 나눠야 돼요. 윗부분 일단 살짝 묶어줄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눈 거? 이 부분을 묶어주는데 최대한 위로 당겨줘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이렇게 위로 향하도록 똥머리 머리카락들이 위로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었죠? 그러면 여기가 남잖아요. 일자로 나누게 되면은 머리가 나중에 묶었을 때 진짜 이상하게 묶여요.
녹음기가 안 켜져 있었네? 예, 몰라.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쪽으로 휘었죠. 제가 항상 이렇게 묶어요. 똑바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마지막에 결과물을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른손잡이여서 그런가? 그런가? 이쪽으로 또 얘가 더 힘이 세서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묶어졌죠? 이 상태에서 똥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짧은 머리다 보면은 옆머리 이런 거 흘러나오죠? 똥머리 만든 다음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고정하고 나서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보기 싫어요. 먼저 잔머리부터 고정해주고 마지막으로 똥 만들게요. 이게 잔머리가 있다 그러면 잔머리 갑자기 막 이렇게 고정을 만들겠죠? 뭔 머리인지 아시죠? 잔머리 옆에 있는 머리도 결 따라서 여기도 지금은 안 삐져나왔는데 고시면 분명히 삐져나올 거야. 내가 알아. 이놈 새끼. 이제 똥을 만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끼워주세요. 우와 맞춰! 맛! 이렇게! 똥! 얘를 분수처럼 퍼트려주세요. 양말이 보이지 않게끔 감싸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를 고정시켜주고 밑에 날래날래 거리는 머리들을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이쪽으로 치우쳤네요. 자 여기서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딱히 뭐 있나요? 해보시면 느낌을 아실 거예요. 똥머리 그리고 여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본 베이스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 다른 거는 뒤에 짧은 머리들을 묶어 나갔다는 거지. 따란!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살짝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 요놈 짧은 머리 삐죽삐죽 튀어나오잖아요. 얘를 안으로 감춰준다는 생각으로 핀으로 고정시키면 되는데 핀으로 이렇게 고정시키지 마시고 세로로 머리 올라가는 결 방향으로 이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테일 살려줍시다. 저는 원래 잔머리 안 빠져나오고 쫙 잼에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런 거 하려면은 막 박스 보라고 해야 되니까 잔머리 내려줄게요. 전 여기 잔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잔머리 밭이야. 게다가 힘도 세. 아, 아이유씨처럼 이렇게 연약한 잔머리가 아니라 잔머리들도 막 힘 엄청나게 있어. 막 이야! 하면서 막 잔머리가 나 있어요. 지들끼리 자기 주장을 하면서. 우후! 대박이야. 응? 이렇게 좀 튀어나왔네. 어, 양말 보여. 감춰. 어, 오늘 진짜 괜찮다. 화장도 너무 잘 됐고 이런 날은 셀카를 찍어야 돼.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솔직히 보고 아 뭐야 저게 다 티나잖아 공룡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막 여기저기 이렇게 나대고 하고 머리카락도 힘이 세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잔머리가 다 튀어나오고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엉망이 돼버리는데 저같이 짧은 단발머리에 똥 만들 때는 이것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유지도 잘 되고 딱 유의해 주실 점은 액션 일자로 나누지 마시고 이렇게 동글하게 해주시면은 가르마탄 것처럼 살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티가 안 나게끔 보여드리려고 검은색 고무줄을 사용했지만 저 사실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단계 묶은 거를 색깔 고무줄로 묶기도 했어요. 예쁘던데요? 저처럼 단발머리인 분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앞으로 저의 보톡날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또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보톡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올라올라 다음에 봐요. 안녕.